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한 것이 우리 화성시의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현재도 신도시 위주로 해서 과밀학교가 너무 많이 있고 12개인가 13개인가가 신설 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워낙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요. 아직도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 도시지역도 그렇고 서쪽에 시골지역도 그렇고 통학버스만 해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만큼 교육 환경이 가장 좋으면서도 또 이 불만족스러운 곳이 우리 화성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도 김태기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도 교육 인프라에 적절히 투자를 해서 이런 교육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미래 뭐 융합형이라고 하잖아요. 요새는 융합형 통합 융합형의 미래 인재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화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관계 학교 측에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부 다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서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교육 좋은 업무협약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나름대로의 상담을 하고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그 설계도를 또 완성했습니다. 하나가 이제 학교 하나가 중심이라면, 그 중심 엔진이라면 하나의 보존 엔진은 우리 지금 사회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엔진.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, 지역이 학교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것들에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교육적 역량을 학교 교육에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의 일종의 결합. 이 둘을 이제 가장 중요한 면으로 삼았습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 화성시는 역동적인 것만큼 교육과 관련한 여러 인프라도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요소 요소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드러나신 분들도 계시고 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발굴이 아직 안 된 거죠. 그런 분들을 한번 좀 모셔서 우리 학교 교육과 아이들 교육에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화성의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또 교육 역량을 가진 분들로부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병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교육과 함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에